자, 3부입니다. 글라스 기브넨을 만들기 위해서 글라스 기브넨의 뼈대를 맞춰야 됩니다. 아담한티움의 특성상 깎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주조를 해야 하죠. 한번 굳어진 아담한티움을 파괴할 방법은 없습니다. 티라노인은 에일린의 거울과도 같은 존재. 어느 쪽이 진실이고 어느 쪽이 그림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닮아 있습니다. 보존의 마법가루를 구해다 주셨으면 합니다. 저거 지금 2차 타이틀 옵션에 경험치 10% 더 주는 옵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자, 파괴의 신 글라스 기브넨. 베테인 미션 10% 보너스 경험치. 글라스 기브넨이란 최초의 문헌상의 기록. 무이투라 전쟁 이전 센마이 평원에서 파르올룬족과 포어르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에 대한 기록이다. 집체보다 큰 거인이 여러 명 나타나 보이는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파괴하고 불태웠다. 이것이 글라스 기브넨이다. 이것이 글라스 기브넨이다. 방금 뭐야? 글라스 기브넨은 기본적으로 신비에 쌓인 생명체다. 금을 즐겨 먹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글라스 기브넨. 우리도 아담한티움 깎아서 만들면은 글라스 기브넨 만들 수 있습니까? 어쨌든 글라스 기브넨이라는 녀석이 있답니다. 자, 피오드 던전 깊숙한 곳으로 가져가면은 보존의 마법가루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뭘 넣으면 되는 거지? 혹시? 안 되네. 그냥 던전 돌면 나오는 건가요? 아니, 뭘 넣어야 나오는 건가? 전용 인벤의 통행 증엄 숙련.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 그럼 가자고. 자칼. 자, 여기 또 몇 층짜리 던전일까요?
우와. 여기는 근데 약간 방이 좀 많네요. 방 넘어 방이네. 오케이. 그렘린, 아. 오, 니들이냐? 가자. 근데 난이도는 그렇게 안 높은 것 같습니다. 이거 일반 던전이거든요? 근데 난이도는 그렇게 안 높네요. 붉은 곰? 베어울프? 오이 뭐야? 어? 옛날에 바리 하급에서도 베어울프 만났었는데 저렇게 쉽게 죽었었나? 팅 소리도 안 나고. 이 찝찝함은? 뭐지? 오잉? 보스로 나온 베어울프랑 저 베어울프는 다른 베어울프인가 봅니다. 아닌가? 그냥 내가 세진 건가? 파이어볼의 페이지 6페이지? 아닌데 그때 막 데미지 막 몇천 들어가도 안 죽었는데 그냥 보스몹이랑 보스몹이 아닌 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양쪽에 다 길이 있네. 어, 보스룸 열쇠? 1층짜리 던전이구나. 오케이. 부캐릭 하나 만드셔서 초보자용 체인 쓰세요. 빔소드 퍼거스 수리도 수리비 비싸던데. 체인이요? 저 전사인데요?
서울시고. 야, 저는 되게 길다. 호수름. 설마 보스가 플라잉 소드야? 아니구나. 아, 뭐야? 에, 뭐야? 아, 괜히 긴장했네. 32? 자, 보존의 마법가루. 가지고 예뻐 예뻐. 아, 선물 받았습니다 오늘. 4,900원 질렀더니 이 친구 나왔어요. 아, 너무 예쁘다. 나 라비 던전. 가자. 3전사네요. 낙원이 열린다. 가봅시다. 어, 뭐야? 아, 이거 한 번씩 한 캐릭터씩 다 해보게 해주는 건가? 귀엽네요. 갑시다. 할아버지의 활, 덩컨 할아버지가 주신 활이다. 아처리스 구스쿨웨어. 자, 스킬 한번 써볼게요. 좋은데? 오, 달달. 어. 아, 좋네. 개춘 개춘. 이것도 얼마나 긴 던전일까요?
조금 되게 긴박하네. 자, 아직 거리 위에 올라가는 거 보고 쓰세요. 네, 보고 쓰고 있어요. 원래 스켈레톤들이 저렇게 생겼었나? 스켈레톤이 갑옷 입고 있네요. 아, 순서가 두 개네. 알베이 던전? 2층입니다. 쫄깃쫄깃. 다크로드? 기다리고 있었다, 침입자여. 여신의 의지를 거스르는 자들이여. 너희들이 더 이상 우리의 대지를 모욕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겠다. 덤벼라! 안이? 느리다. 네가? 뭐야? 이 뭐야? 원하는 것을 얻지만 감당 못할 자, 평생을 육체와 정신의 번뇌 속에서 살아갈 자, 여신의 저주 속에서 평생 살아라? 기무치 와르이. 그 글라스 기분은? 과거 에린을 불태웠던 괴물 글라스 기분엔이다. 이런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니. 티라나 너희는 낙원일 텐데 어째서. 보물사슬에 뭐가 들어있을까? 준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주게 젊은이들.
목소린 마사카. 아니 센세. 스승님의 이야기인가? 이 세상에 젊은이들이 절대로 이해 못할 일들도 있음을 알아주게. 다크 레디? 안 돼. 그 와중에 아름답대. 예쁘긴 하네. 스포일러 사실 이 부분. 여신이라는 게 살인을 저렇게 막 해도 되나? 사랑을 배우고 있대. 아 누나. 아 스네버 누나. 여신 이런 상여. 아니 지가 도와달래 놓고서는 도착하니까 뭐라고? 더럽히고 있는 자들? 이 뭐 모리안의 배신. 와 아 타라카 모리안 싫어할만 하네. 졸라 싫어할만 하네. 자 일단 22만 두카시 모였어. 아 22만 골드가 모였습니다. 이거 좀 돈 좀 넣어놓고 갈게요. 잘못했네. 어 모리안이 조금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으면은 그래 무슨 일이 있어서 지금 연기를 하는 중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빵이라는 놈이 저러고 있으니까 이거는 연기고 뭐고가 아니겠죠? 말이 안 되지. 정보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여긴 한국이 아니잖아요? 아무튼 끝까지 봐야 돼. 아 뭐 얘기야 뭐 끝까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뭐 과한 스포일러라던가 뭔가 연상이 될 수 있을 만한 건 웬만하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높이 깔 창은 뭐야? 처음부터 생김새가 마음에 안 들었어. 자, 일단 밤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야앙. 오, 빨로.
양털 열 뭉치. 양이 어딨지? 양, 아 여기 있다. 용용이 뽑으셨네요. 네, 용 나왔어요. 님 팔레구 달아요. 수리비 후덜덜. 어? 아, 괜찮아요. 내구도 하면 수리하면 되지. 괜찮아요. 있는 자의 여유. 파인모 10레벨짜리는 얼마정도 할까요 여러분? 막 비싼거는 못 구할 것 같고. 어 뭐야, 처음엔 축포 줬는데? 타락 아직 이야기 못하죠. 밤이 돼야 되니까.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가 없네. 축포 좀 드릴까요? 아 괜찮아요. 저것이 마비노기 마지막 컨텐츠 덤바튼 석상입니다. 아 저게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이거를 850에 판다고 하면 팔릴까요? 팔릴까 저게? 거인의 불필이를 구해왔거든요.
도르카 스킬레벨 14짜리로 파인무 구해봅니다. 치면 얼마 나오려나? 자, 슬슬 밤이 찾아오죠. 자, 잠깐 동안 딴 거 보고 있자. 이건 뭐야? 얘들 토템은 뭐예요? 우와! 이런 것도 있었어? 능력치 올라가는 아이템. 채신아 맥댐 프리댐 이속 생마스 그런 거 올려주는 겁니다. 어, 최대댐도 올려주는데요? 이건 뭐야? 강화형? 하나 끼고 다닐까? 에뮬릿은 예전에 이벤트로 직접 토템 만들던 거였는데. 이거 하나 사보자. 이제 제작 재료를 못 구해서 완작 안 사면 토템을 못 만들어요. 아, 그래요? 오! 등지 상승했어! 아, 님들 이거 다 끼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몇 개까지 효과를 볼 수 있어? 같은 옵션 유별로 한 개씩이에요. 그 올스템 하나 더 박을 수 있다는 얘기네. 체력 좀 짱짱하게 올려준 거 없나? 마법 공격력 올려주는 것도 있네요.
자, 이제 됐겠지? 변해라. 자, 타르라카 대화. 아니, 알바를 보고 해야 하는데 글리니스가 이맨요리 대회 심사 가서 보고를 못해요. 안타깝네. 아, 불쌍하다 타라라크. 뭐가 이리 현실적이야? 그럼 이맨마로 가가지고 보고하면 되지. 가봤는데 안 돼요, 이모. 아, 진짜? 이모가 많이 바빠서 그래. 마리 때문이라고? 마리가 딸이야? 오우, 새집이다. 체인 스킬 배우고 있는데 재미있네. 체인 스킬이요? 쓸만합니까? 이거나 사자. 아직은 스킬 이것저것 배우는 중이라 안 써봤어요. 히읗. 야, 이거 다 까보자. 뭐 줄래? 빠세이 빠세이. 아쿠아마린 특제 전투력 약화 포션. 덩컨을 만나러 가자. 갑시다. 흰색 갈색 사슴 함상이. 가봅시다. 근데 스킬 배우는 패가 거의 스토리 형식이라 재미있어요. 전 지금 스토리를 깨고 있어서.
마스 던전 아까 깬 데 아니야? 자, 하나 빨고 갑시다. 엔타르라크도 있는 메디테이션이 없네요. 대마법사라는 녀석이. 자, 쭉쭉 갑시다. 내 펜레벨 200 찍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패스로 플레이하면 되죠 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디서 사냥을 해야 되는 거야? 나도 하데스 200 찍어주고 싶은데. 묘하구만. 너냐? 아니군. 너냐? 잠깐만, 이거 옛날에 나왔던 영상 아니야? 일단은 진행합시다. 좋아. 자, 스토리가 묘하네요. 자꾸 마음 아프겠으리.
왠지 뒷내용을 알 것 같은 느낌이야. 물. 물? 올. 소리가 근데 약간 꿈도 희망도 없는 느낌인데. 와, 완도 없어도 되는구나. 슬슬 다 와갈 텐데. 그렇지. 다 왔네, 다 왔어. 자, 이건 봤던 거죠. 얘 나쁜, 아까 걔 아니야? 다크로드인가? 다크나이트인가? 맞네, 다크로드. 이걸 왜 두 번 보여주는 거지? 와, 그러네. 애긴 안 죽었네. 여기서부터 모르는 거다.
응? 여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네. 아, 여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네. 아, 미안해. 아, 미안해, 모리야. 나쁜 건 키오리였네. 아, 마신이 있었어, 마신이. 마신이었어, 마신. 그러면 그 티르나노이에서 그 누구냐? 티르나노이? 알베이. 알베이에서, 어? 타르라크랑 마리, 어? 타르라크랑 마리, 어? 그 앞에 서 있던 게 키오리였네. 키올. 키올, 당신이란 마신이 어떻게 아직도 살아있었죠? 라고 얘기했죠. 고스타마나 다크나이트 이야기했을 때 처음 설마 했지만 살아있었을 줄이야. 퍼르의 마신 중 한 놈, 모든 일의 원흉일세. 글라스 기브넨 크로우 크르아흐 라흐에 끌고 와. 모리안이 부르는 걸 의심하지 말게. 오케이. 자, 타르라크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오전이네요. 와, 스토리 심오하구만. 다음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난 알바를 뛰러 가자. 4부에서 만나죠.